언니도 참 힘들게 산다는 게 고비고비가 많아요. 사주팔자가 일구종사 이부종사 못하는 사주고 네. 결혼을 일찍 했으며 결혼을 네. 두세 번 해야 되는 사주다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어디 가면 신가물 액가물 있다는 소리 듣다가 어디 가면 안 해도 된다는 소리 듣다가 네. 어디 가면 미친년 산발했다는 소리 듣다가 네. 그러니 내 머리도 오락가락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내가 줏대를 자꾸 사면 되는데 아 어디 가면 너 무당하자. 어? 그런가? 아닐 거야. 그럼 딴 데 가면 또 하지 말래, 예언병. 네. 그럼 또 딴 데 가면 또 하래. 그러니 언니도 이렇게 돼. 갈까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 내가 머리 풀러 산말한 것처럼 되어 있고 그렇다고 몸은 몸대로 따르냐? 안 따르거든. 네. 남이 보기엔 건강하고 파릇파릇하고 뭐 그 나이에 아파? 야 병원 가. 근데 병원 가면 깨병이라 그러고. 맞아요. 나는 진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예? 네. 그러니까 물 먹는 솜처럼 축축 늘어지게 돼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또 한 번 쓸고 닦으면 미친년처럼 쓸고 닦어. 네, 맞아요, 선생님. 그러다가 늘어져 있고. 네. 또 한 번 바람기가 들었다? 며칠 몇 날 밖으로 돌아다녀요. 그거는 지금은 다행히 없어요. 네, 다행히 없어요. 그러다 잠잠해지면 괜찮아요. 또 왜? 봄, 가을 되면 미친년 산발한 것처럼 돌아다녀야 될 거예요. 언니가. 그런 것 같아요. 왜? 신기는 있어요, 언니가. 네. 정도는 얘기하면 신기는 있고 저희처럼 모셨던 데는 있어요. 하지만 도중에 공실이 끊겼어. 네. 그러니 그 바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엇바람이. 그래서 언니 사주가 한마디로 빛나는 사주는 맞거든요. 무당이 되든 연예인이 되든 기생이 되든 네. 그런 사주는 맞아요. 맞지만 하나가 없는 게 그 하나 때문에 무당은 안 돼. 하지만 그 풍파는 같이 겪는다는 거예요. 실제 무당이 되면 이걸로 밥 먹고 사는데 네. 이것도 되지 않으면서 무당이 겪는 아픔과 그런 건 다 겪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 남모른 눈물이 더 많은 거죠. 언니 같은 경우 우울증도 있어야 되고 조울증도 있어야 돼요. 다 있어요. 아, 네. 그러니 그걸 아는 사람 나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업다운 되는 것도 미친년 산발하는 것도 나뿐이 모른다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언니는 무당이 되진 않지만 신간물은 겪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언니의 직업은 뭐가 좋으냐? 한마디로 광대가 되는 게 좋아요. 광대. 영업은 괜찮겠죠? 영업도 광대니까. 네.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 유튜브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식으로. 왜? 언니가 공부의 끈이 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본방이나 그런 데는 힘들다는 얘기죠. 그럼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내 얼굴을 비추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데 나가서 해도 괜찮아요. 누가 유튜브 제안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건 아프리카건 뭐건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처음부터는 뭐 안 되지. 그것도 노력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언니는 그런 쪽으로 사람을 알리든지 영업적으로 내가 사람을 알리든지 미안하지만 손끝 재주 없고요. 네. 눈끝 재주 없어요. 눈매 재주 없다고. 예를 들어 언니가 눈매가 좋으면 네. 사람들을 보고 아 이렇게 입으면 이뻐 저렇게 하면은 이뻐 그런 눈매 없어요. 손끝매 음식 맛 없어. 아닌데 음식 맛있는데. 그건 언니가 1인용 2인용 내 밥이에요. 내가 만약에 40인분 50인분 하잖아요. 네. 그 맛 안 나와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많이 틀리세요. 그거는 제가 다른 데서 그 얘기 듣고서 엄청 해요. 지금도 음식을. 사람들 퍼주는 거 좋아하고. 아 퍼주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언니야. 돈벌이를 하려고 그러잖아.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음식장 사람은 언니 고정 메인데이 있어야 되거든. 네. 언니는 메인되면 안 돼요. 아 매여 있으면. 매여 있으면 물 흐르듯이 돌아다녀야 되는 역마살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내가 내 기분 좋아서 음식할 때와 기분 안 좋아서 억지로 음식할 때와 그리고 돈을 버는 거와 안 버는 차이가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래서 언니는 식당을 해도 내가 영업을 하는 게 나아. 주방장이 아니야. 아. 그래서 내가 거기서 간을 보던. 네. 그게 나아. 내가 음식을 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언니 지금 몸 뒤틀려요? 조금. 언니 굿한 적은 있어요? 어릴 때요. 왜 했대요? 그때 조상 뭐 해줘야 된다 그래갖고 너무 어릴 때 해갖고 21, 22살 때인가? 어. 그때 한번 했었어요. 근데 또 할 때가 됐네. 그래요. 왜요, 선생님? 그러니까 내린 꽃이 아니라 네. 이거는 언니 신바람, 그러니까 바람을 누르는 거예요. 언니 신을 누르는 거라고. 일명 자중꽃이라 그러죠. 언니 신한테 우리 신이 아닌 네. 언니 신한테 나 내림을 안 하고 그냥 일반 사업체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한풀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언니는 무당의 사주는 아니라고요. 신가물은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 무당처럼 우리 무당도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할아버지 대접을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대접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앙. 근데 무당은 아니야. 그 고력은 똑같이 겪어요. 왜? 내가 이제 언니한테는 그 1% 무당이 갖고 있는 그 10%가 없다고. 그러면 저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언니를 만약에 내림꽃 해준다 해요. 아는 건 있고 본 게 많기 때문에 누구 왔다 누구 왔다는 해요. 하지만 점상에 앉아서 올바른 점사가 나오진 않죠. 근데 단 그건 있을 거예요. 언니가 술 한 잔 먹거나 누구를 보거나 한마디 파는 맞아요.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예. 했어요. 거기까지. 그래요? 예, 거기까지예요. 언니가 내림꽃 하고 싶으면 해보세요. 하지만 언니 내림꽃 하면은 막말로 진짜 그러고 돌아다닐 거예요. 말문 잘못되었다? 어? 손님 없어? 딴 데서 또 와. 너 말문 잘못했어. 가리 잘못했어. 또 해. 너 또 해. 그래서 망하는 케이스 있죠. 그러니까 언니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 이 길 갔을 때 어디 가면 너 안 해도 돼. 어디 가면 해야 돼. 어디 가면 야 넌 하지 마. 그랬었거든요. 그 기분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말했던 언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왜? 언니 안에 있는 신명도 있기 때문에. 내가 신의 사주는 맞다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날 수는 있어. 어쭈? 난 할 건데? 근데 본맛으로 가면은? 왜? 어. 또 본 내 성향의 점집가 안 있을 때. 그땐 내가 왜 해? 난 평범하게 갈 거야. 근데 요즘 세대에 또 무당하도 그렇게 걸림거리 없단 말이에요. 뭐 무당하면 돈 잘 벌겠네? 그런 인식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언니가 내림꽃을 할 때 제일 중요할 게 뭔지 알아요? 너 잘 벌리겠다? 너 돈 잘 벌겠다? 그런 데 가서는 하지 말아요. 왜? 이 길도 막말로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정말로 피나는 노력이요. 그러지 않고는 저 또한도 전기 끊어져 본 적 있고 기름도 못 넣고 점상 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 왔는데 요즘은 유튜브나 그런 걸로 해서 PR은 한다 하지만 그것도 한 순간이겠죠? 그럼 선생님 저는요 돈복은 있어요. 돈복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모이지는 않아요. 아는 수밖에 없어요 언니. 돈은 들어와요. 언니가 쓸 만큼 내가 나갈 만큼 돌아는 가요. 근데
무당의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망가지거든요. 언니 대지 언니 사주가 무당 사주는 맞다고. 하지만 무당으로 딱 앉았을 때 그걸 못할 거라고요. 돈복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업으로 풀려나 그랬죠, 언니. 유튜브를 하던 뭘 하던 그러면서 돈을 버세요. 언니. 그러면서 뭐 부동산을 하던 뭘 하던 버세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건 3년에 한 번이건 10년에 한 번이건 대접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선생님들 이렇게 대접하시는 예. 그런 것처럼요. 예. 막상 언니가 2판이 지금 9판이라 그러잖아. 네. 언니 여기서 춤춰봐 그럼 못 춰요. 평상시에는 딸름딸름하고 남의 점상도 봐주고 남의 거 다 봐주는데 막상 깔아놓잖아? 안 되는 사주도. 일명 선무당의 사람들은 다르죠? 네.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무당의 길을 가는 사주는 90% 넘어야 나는 내림굿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밑으로는 일반적인 삶. 결혼해서 아기 낳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얘기는 해주잖아요. 그러면 눌러가면서 언니 하시라고요. 언니 내가 있잖아요. 앉아있기 힘들어요? 물어봤잖아요. 그 이유가 신명에서 치는 게 보여요. 지금 언니가 신에서 치는 게 보여. 치는 게 뭐예요, 선생님? 신이 언니를 가만히 안 놔둔다고. 왜 우리 요즘에 좀비 영화 맞죠? 네. 막 이렇게 되는 거 몸이 막 으슬으슬 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게 일명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뭐가 기어다닌 것 같고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탁탁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네. 그게 신에서 치는 거예요 일명. 아. 그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꼭 신이 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남자로 칠 수 있어요. 또 하나 자식으로 칠 수 있어요. 하나 아니. 돈으로 칠 수도 있어요. 네. 하나 인따리도 넣을 수 있어요. 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꼭 하나만 망가진다고 해서 다 망가진다고 신받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은 신받는 케이스들이 거진 무당집에서 너 신받아도 돼? 그러면 너 잘 불려? 돈 많이 벌게, 너 돈 많이 벌어? 그러면 떼! 이 길 가는 사람 많다고요. 근데 언니도 그럴 수 있는 가망이 10%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누구는 해라, 누구는 하지 말아라, 누구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언니가 이 길 가고 싶으면 가지만, 어? 네. 난 부탁하고 싶은 건 정말로 힘들다는 거. 정말로 언니 살이 여리다는 느낌, 내 부모, 형제도 나를 안 봐요. 지금도 안 보는데. 그러니까 그래 안 보 안 봐요 지금도. 네. 그 정도 애려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매달려요. 저는 그러니까 한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한 1년 반 전부터. 그러면 벌써 했어야지 왜 안 해? 그러니까 마음은 먹고요. 지금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는 게 제가 솔직히 노름을 되게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너무 39살 때 너무 힘든 고비를 겪었어요. 한 번도 노름해갖고 힘든 적이 없었는데 그때 한번 제가 막 쓰러졌다? 너무 많이 돈을 탕진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28살 때인가? 그때 탕진하고 39살 때 그걸 다 쳐올렸어요. 다 복구를 했는데 39살 때 사람들한테 너무 치여갖고요. 제가 노름을 끊었어요. 사람을 끊었어요. 그래서 이사도 했거든요. 오산으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서 어쩌다 보니까 또 도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여기서는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또 그 사람이 언제 제 뒤통수를 칠지 몰라서 그냥 전전긍긍하고 살아요. 사는데 저는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 도박하는 사람들은 믿을 거 없고요. 또
우리 애기 아빠는 저 아빠도 거들떠도 안 봤어요. 오죽하면 보일러를 껐어요. 덥다고. 그리고 저희 아들도 뭐 엄마는 사랑하지만 엄마가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그러면 저 혼자서 오롯이 감당해야 돼요. 뭐 친정이 있다고 해도 아빠나 힘들어 엄마나 힘들어 동생들한테 연락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럴 수밖에 없지. 어디 노름으로 한평생 날렸으니까. 근데 언니 미안해. 내 기준점에 세 명이 안 돼요. 무당 얘기를 가지 말아야 될 사람. 술 먹는 사람. 술 주당들 있죠. 먹는 거는 괜찮아. 술 주당. 멜로 술로 사는 사람들. 술 태백이. 응. 그런 사람들은 다음날 나와서 술 냄새가 입에 툴툴 나는데 누가 신을 보겠어? 또 하나는 노름쟁이. 네. 왜? 할아버지 집 번 돈 다 노름으로 가. 저 주변에... 세 번째는 네. 이렇게 환란이 많은 사람, 남자가 많이 붙거나 여자가 많이 붙는 사람 있죠. 계속 바꾸는 사람들. 그래서 언니가 몰라. 내 기준점에는 언니가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가 벌어준 돈 언니는 분명히 노름으로 또 날리거든. 그리고 언니가 신의 기운이 그렇게 많았으면 벌써 내림을 했을 거예요. 근데 1년 반이란 기간 동안 돈을 모으려고 했지만 안 모아진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 금액이라는 게 선생님 어느 정도를 모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선생님들마다 그쵸? 굿비용부터 뭐 예를 들어 뭐 내림굿이든 기냥굿이든 너무가 천차만별이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느 정도를 모았다고 해도 기준치가 없으니까. 근데 보통 내림굿은 1,500에서 2,000은 해요. 네? 1,500에서 2,000은 한다. 그거밖에 안 해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언니. 언니는 잘못하면은 사기꾼 무당한테 걸릴 확률이 많다고. 언니 내림굿서 4,5천? 미쳤어? 그래요? 미친 거지. 그 돈이면 언니 이걸 왜 가? 그 돈 좀 그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할아버지가 내 자손들 무당 만들까? 글쎄요. 이 무당 만들 때 끝은 어디예요? 사람 잃고 돈 잃고 모든 걸 잃었을 때 무당 만들거든요. 그 막말로 4, 5천을 어디서 만들어? 그니까요. 그럴 때면 대출도 안 될 텐데. 그죠? 그것도 요즘 많이 인건비가 오르고 당비가 오르고 그래서 보통 1,500에서 2,000은 받아요. 더 싸게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5,600을 받는다? 그거는 정말로 사기꾼도 있을 거고 그건 믿음이 안 가고 그렇게는 나머지가 될 수가 없거든요. 재료비 분도 안 들어가니까. 재료비도 못 들어가는 금액이니까 5,600은. 그러니까 그거는 거짓말이고 뭐 사과 하나 갖다 놓고 구탈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기본 1,500에서 2,000만 잡으면 내림굿 해요. 그 대신 뭐가 있냐. 법당 꾸미는 건 본인이 하시는 게 있겠죠. 예? 근데 법당을 무조건 화려하게 꾸며야 되는 법도 없는 법. 네. 못 꾸미는 거 1억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1,000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100만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얼마나 노력하냐. 정말로 이 그림이 언니 움직여야 돼. 이 그림이야 그냥 어떨 때는 이 그림 보면서 내가 울고 앉아있어요. 미친년처럼. 산에 가서 내가 왜 울어야 되고 내가 왜 빌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살면서 사람을 때려 죽였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 정도로 빌고 매달려야 된다는 얘기야. 아이고 이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힘든 길은 다 있어요. 성공하려면
노력 없는 결과는 없겠죠. 근데 언니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냥 1년에 한 번이고 3년에 한 번이고 할아버지 대접하면서 아 허리 끊어진다 언니 이러니까 대접하면서 언니는 약간 힐링도 필요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꼭 이 길이 정답이 아니라 근데 살아보니까요 사는 거에 대한 목표가 없어요. 나는 이 나이 되면 이렇게 살아야지 뭐 큰 집을 가져야지 뭐 아니 그거는 내가 보기엔 철퇴성이 없을 때 목표더라. 지금은 때. 아예 목표도 없어요. 뭐 더 잘 살자 그런 마음도 없고 그냥 지나고 보니까 벌써 2022년이에요. 맞아요. 뭐 그럼 후회는 네, 해요. 네. 왜 내가 이렇게 살았나. 어저께 일도 후회는 하지만 목표가 없다 보니까 그 크게 내가 뭐 살고 싶은 마음도 없을 때가 많았어요. 왜냐면 그건 당연해요. 그 바람이 불기 때문에 당연하고 그럼 언니 하나 여쭤볼게. 언니 그러면 1500, 2000원 있어요? 그 정도는 융통이 돼요. 그러면 하세요 알아보고. 근데 그러기에는 이것 봐. 두들기게 돼요. 그것 봐. 왜냐면 선생님들이 한결같은 말씀을 하셨다면 예. 무조건 올인은 할 텐데 그 말씀이 너무 틀리시고 그래서 언니한테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생각이 확 들 때도 있어요. 그래 내가 그냥 뭐 이것저것 다 중간이 그래 한번 뚜껑이나 열어보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어요. 아니지 뚜껑 열어보면 닫을 때도 돈 들어가. 열어본다고 끝이 아니야. 언니들이 잘못 판단하는 게 그래 너 뚜껑 열어보자 뚜껑 열어봤어? 닫을 땐 돈 안 들어갈 것 같아? 아 그런 거예요? 언니 수술을 했는데 뚜껑을 열었어. 그럼 의사가 뚜껑 열었다고 어? 안 믿다? 그러고 나와요? 이게 조상 구술하면서 대우 해드리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 그렇게 해서 그거는 자중이야. 근데 언니는 뚜껑 열어본다는 게 내 사주가 내림꽃이 되냐 안 되냐잖아 언니야. 그렇겠죠. 어. 그러면 내렸으면 어떨면 또 자중이 됐으면 어떡할 건데. 내렸으면 내림길로 가면 돼. 네. 안 됐으면 자중꽃을 해야 되는 거야 또. 목이 틀려요. 내림꽃은. 그러니까 일명 언제부터 뚜껑 열린다는 곳이 있었는지 난 모르겠어. 그런 곳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표현을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는 전보로 다닐 때 언니처럼 내림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는 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하지만 너 재판을 해보자. 요즘 많이 그러죠. 그 말이 언제부터 유행이 돼서 재판 꽃을 하고 재판을 해보지. 그럼 그게 단야가 아니거든. 그러게요. 참 이 길도 어려운 게 나는 아니라고 근데 딴 사람이 길하면 난 욕먹는 거니까. 그게 생각이 많아지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너 내림꽃 할 거다? 내림사주다? 신사주다? 아니다? 가지 마라 둘 중에 답이에요. 내가 뭔데 재판을 해? 나도 내 할아버지가 최고는 아니거든. 다 우리 모시는 분이 다 최고라고 네. 말씀들 하시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선생님한테. 그래요? 내 할아버지가 최고는 아니에요. 더 원력 있는 분도 많을 거고 더 높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내가 갖는 기점이 있는 거고 내가 정말로 신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신딸 밥벌어지까지는 내가 해줘야 될 능력이 있을 때 신딸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저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올 들어서 가위에 되게 많이 눌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참을 수 있어요. 막 저도 모르게 그냥 우리 할머니, 저는 특히 할머니가 좋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 생각하면 그냥 몸이 움직여졌는데, 며칠 전에는 눈만 떠지고 몸이 안 움직여갖고, 처음으로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꿈꾸는 것도 무섭고요. 그렇게 가위 눌리는 것도 무서워요. 나는 언니, 그냥 신명만 풀어주면 될것 같거든요, 조상만. 제대로. 그럼 뭐, 언니 꿈자리, 가위 누르는 거, 몸. 우선 재수까진 못 줘요. 하지만 몸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옛날처럼 활동 있고, 활기찬 언니가 됐을 것 같아. 지금도 저는 아프다 소리를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활기차게 살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은 엄청 해요. 근데 이게 돈이 오가는 데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제일 어리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되게 남들이 하는 얘기에 상처를 받아요. 언니 몇 살인데? 41이에요, 올해. 41이가 무슨 어려워. 아니, 그 세계, 노름판에서는 어려요. 제가 22세 살부터 했거든요. 근데 언니 정말로 할아버지가 싫어하는 게 노름이에요. 근데 언니가 노름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저요? 사람 때문에 댕기는 거지. 사람 아니면 도박. 그렇게 오래 했고요. 저는 이모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시장 갈래? 노름할래? 그럼 저는 시장 가요. 시장 가서 자주 가는 이모들하고 수다 떨고, 저는 그게 더 좋아요. 언니, 그거를, 언니 인생을 한번, 그 방, 유튜브에 한번 찍어보는 건 어때요? 노름쟁이 십성. 그래서 아는 그 무속 기자분이 저한테 제안을 했었어요. 저 이런 거 하는 거 알거든요,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를 해갖고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거 짜고 계신다고 한 봄쯤에 할까 생각 근데 중이에요. 그건 언니한테 이득되는 거 하나 없을 거예요. 글쎄요, 근데 노름한다고 뭐 광고하기는 또 싫고. 그러니까 또 자손도 있는데, 그래서 난 모자이크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내가 웃자고 하는 얘기고, 언니가 뭐 유튜브나 그건 딴 쪽으로 나가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또 저희 애기 아빠는 제가 일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집에서 하는 건데 어때? 어찌됐든 제가 집에서는, 유튜브로 집에서 찍으면 되지. 저는 혼자서는 그건 자신이 없고요. 저는, 언니, 모두 싫다, 모두 싫다, 그럼 뭐할 거야? 그러니까 우선은 애기 아빠가 뭔가를 허락을, 그러니까 허락은 구하지는 않지만 잔소리 듣는 게 싫고 욕먹는 게 싫은 거예요. 조금 심해요. 욕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 무시하는 말투를 많이 쓰는데, 저는 그거 듣는 게 너무 싫어요. 승질 같아서는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이제는 아기가 조금 크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아기 어릴 때는 막 때려 부시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기 아빠한테 포기를 하게 되니까 기대도 안 하고. 저는 솔직히 아기 아빠랑 떨어져서 그냥 아기들하고만 살고 싶어요. 그럼 언니가 능력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저희는 혼인신고도 안돼 있고요. 그냥 사실혼 관계에서 오래 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저 인생 되게 뭐 같아요, 선생님. 아기가 지금 9살 됐는데 여지껏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아요. 왜요? 아기 아빠 말로는 그럼 신용, 애기는 언니 앞으로 올려 있는 네, 거예요? 다. 아니, 시아버지가 돈을 준다고 상견례만 하자고 해도 안 해요. 꼭 언니네가 상경례까지 할 필요 있을까? 애가 벌써 9살인데.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친정을 못 가지만 애기 아빠부터가 안 가더라고요. 딱한번 갔어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